문서의 공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서의 공유 쉐어닥스인데 지금 보면은 문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쓰는 문서는 일반적인 데이터를 관리하는 문서가 있어요. 데이터의 종류는 글자로 해야 되나요? 그냥 아량글 MS Word 그죠? Word 그리고 구글 닥스도 있죠. 구글 닥스도 있고 엑셀을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도 있었죠. 우리 공부했던 엑셀 그리고 구글의 시트 같은 것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뭐 프리젠테이션도 있었죠. 밖에 경운기가 지나가고 있어요. 소리가 들리나요?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수로하는 게 코드를 관리하는 문서. 코드를 관리하는 문서. 관리 코드를 관리하는 문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문서. 코드를 관리하는 문서는 이제 코드 에디트라고 얘기를 해요. 코드 에디트. 코드 에디트라고 해서 종류가 뭐가 있느냐 하니까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를 썼던 게 VS 코드. 그죠? 그 외에도 나중에 여러분 아톰이라는 것도 있고 스블라임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등등 있어요. 이런 것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죠. 그죠?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드. 프로그래밍 코드를 관리하는 문서가 있어요. 이렇게 문서의 종류나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과 그러니까 아량글이나 MS 워드로 작성하는 문서와 코드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하는 문서 편집기가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자바스크립트는 VS 코드를 썼고, 그죠? 그리고 하스켈의 경우에는 RPL이라는 걸 썼는데, RPL IT라고 하는 걸 썼는데 세 번째 한 번 더 언급할 게 뭐냐니까 오프라인 문서, 그러니까 오프라인 에디트가 있고, 그리고 온라인 에디트가 있어요. 온라인 에디트. 그죠? 오프라인 에디트는 컴퓨터에다가 에디터를 설치해서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량글 같은 경우 오프라인 에디트, MS 워드도 오프라인 에디트, MS 엑셀도 보면은 오프라인 에디트가 되죠. 그죠? 근데 반대로 온라인 에디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온라인 에디트는 웹상에서 문서 편집기가 있어요. 내 컴퓨터에 설치할 필요가 없이 웹에 접속해서 문서를 편집하는 거죠. 구글 닥스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구글 시트도 마찬가지 그렇고, 그죠? 구글 프리젠테이션 같은 경우도 온라인 에디터가 되죠. 그죠?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MS 프리젠테이션은 파워포인트라고 하는데 그거는 오프라인 에디터가 되는 거죠. 그죠? 프로그래밍 코드를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VS 코드 같은 경우, 그죠? VS 코드나 뭐 아톰이나 서블라임이나 다 오프라인 에디트예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온라인 에디트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RPL 같은 경우가 그렇고 그리고 스택브릿지라는 것도 있었죠. 우리 자바스크립트 공부할 때 스택브릿지를 썼잖아요. 이건 역시도 온라인 에디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서 우리가 작성하는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고 그죠? 문서 편집기가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인터넷 웹상의 어떤 서버에 설치되어 있고 나는 웹을 통해서 접속한 뒤에 그 에디트를 쓰는지에 따라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에디트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제가 문서의 공유잖아요. 문서를 공유할 때 오프라인 에디트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문서 공유 오프라인 에디터. 여러분들이 아량글로 작성한 문서는 어떻게 하나요? 이 경우 이메일이나 프린트로 출력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오프라인 에디터의 경우죠. 그죠? 그런데 온라인 에디터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에디터의 경우 복사해서 붙여놓고 온라인 에디트의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프린터로 출력해서 다른 사람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그냥 쉐어하면 되죠. 쉐어.
자, 그러면 이 둘을 비교해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에서 어떤 게 더 편리하죠? 그렇죠. 온라인이 훨씬 더 편리하죠.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될 때는 다 온라인 에디터를 이용하게 될 거고, 선생님같이 예전에 공부했던 사람들은 오프라인, 아리한글과 같은 이런 오프라인 에디터와 그리고 아톰이라든가 서블라임이라든가 이러한 오프라인 에디터로 공부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앞으로 다 온라인 에디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공부할 뭐예요? 공유할 때는 쉐어 버튼을 이용해서 쉐어 버튼 여기 있나요? 여기 없군요. 쉐어 버튼이 어디 있는지 나중에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쉐어해서 다른 사람들과 내 코드를 같이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